안녕 크롱, 반가워요. 제가 오늘은 에어프라이어에다 장어를 구워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어를 구우려면 장어들이가 장어 소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소스부터 올려놓을게요. 출발. 우리 이 정도에서 두 컵이면 500cc예요. 500cc 넣고 간장 200cc, 요리 중은 국자로 두 국자 넣으셔요. 넣어주시고 매실 액기스 이것도 두 국자 넣어주세요. 다시마, 그리고 원래 장어뼈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장어뼈가 없어요. 그래서 밴댕이 한 15마리, 흑설탕은 수저로는 한 8수저 되는데 60g 정도 돼요. 넣어주시고 후추하고 마늘하고 생강은 거름망을 이용할게요. 나중에 건져내기 쉽게. 거름망에 마늘 8쪽, 생강 1쪽, 통후추 1수저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파하고 양파는 살짝 구워서 넣을게요.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 건져내고 나머지는 좀 더 끓여서 파하고 양파하고 나머지 건져내고 졸일 거예요. 이렇게 끓을 때 다시마는 건져내주세요. 나머지는 더 좀 팍팍 끓여서 뭉그러질 때까지 좀 끓여줄게요. 15분 정도 끓였어요. 파랑 양파랑 마늘이랑 이제 나머지 다 건져내고 국물을 좀 졸여줄게요. 쫄깃해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다가 꿀을 한 국자만 더 넣어줄게요. 좀 반질반질 윤쯤 나라고. 여러분 농도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식으면 이게 더 껄쭉해져요. 지금 뜨거워서 이렇게 묽어 보이는데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운사 장어예요. 고창 농협에다가 전화로 주문해서 샀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초벌구이를 해줬어요. 저는 대리엽기를 발라서 구울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발라줄 거예요. 중간중간 열어서. 요새 선미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며느리를 위해서 제가 장어를 샀습니다. 며느리 많이 먹이려고. 날라를 조금만 줘야 돼. 날라를 많이 먹여야 며느리가 주는 거야. 그래? 온도는 180도에 마치고 시간은 20분 해놓고 중간중간 열어볼 거예요. 소스도 한번 더 발라줘야 되니까 좀 이따가 봐요. 5분 지났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더 발라서 구워내면 딱 되겠네요. 세 번째 소스 바릅니다. 나머지 5분 구워줄게요. 들어갑니다. 자, 이제 완성됐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여러분, 몸에 좋은 장어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오래간만에 에어프라이기에 구웠는데 진짜 맛있게 잘 구워졌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구워서 드셔보세요. 안녕, 크롬. 바이바이.